아, 진짜 인기가 많네. 단풍 때문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. 승마 체험도 어렵게 예약한 건데. 아니야, 기다려봐. 어떻게 해서든 가보자. 내가 표 구해올게. 감사합니다. 좋은 여행 되세요. 이것 봐. 저분들이 표 양보해 주셨어. 혹시라니? 아, 아니야. 억지로 빼앗거나 능력 쓴 거 아니야. 내가 아는 좋은 데이트 장소를 추천해드렸어. 그랬더니 행선지를 바꾸겠다면서 나한테 표 판 거야. 기특해? 그럼 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래? 자, 이렇게 네 손으로. 잘했어. 기분 좋다. 앞으로도 고마울 때 이렇게 해주기. 진짜 예쁘다. 진짜 영화 같은 풍경이야. 응? 정말? 고마워. 너도 진짜 어울려. 우아하고.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좋았어. 저는 이 말로 할게요.
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자기만 믿으래. 어, 오늘 아주 완벽하게 모신다는데? 딱 주인을 알아본 거지. 그리고 얘 쫄랑이랑 닮았어. 어? 너는 백마로 골랐네? 이유가 있어? 순백이? 우리 둘 다 얘 친구랑 닮은 말을 골랐네. 역시 또 이렇게 통한다니까. 그럼 혹시 둘이 형제인가요? 커플이요? 저희 같은 사이를 커플이라고 부르나요? 아니에요. 좋아서 그런 거예요. 너네도 우리처럼 사이가 좋겠구나. 와, 우리랑 정말 비슷하네. 그치? 저요. 밀리야, 우리는 헤어져야겠다. 날 대신해서 얘한테 잘해줘야 해. 봤지? 알았다고 대답했어.